자, 일단 이쪽으로 가볼까? 자, 아까 그 위치가 돌아서 오면 이쪽 2층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올라가 보자. 맞나?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 자, 누군가 있대요. 자, 한번 들어볼까? 그렇군. 미나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곳인데. 자, 아까 올려다 말았던 곳인데. 자, 의식에서 붉은 날개. 꽂혀있는 책 중에 대단히 눈에 띄는 오래된 책이 있다. 자, 작은 무녀가 큰 무녀에게 각인되면 붉은 나비는 똥으로부터 돌아와 마을의 수호신이 된다. 나비가 된 무녀는 그 날개로 천상에서 하늘을 열고 빛을 불러온다. 똥이 빛을 불러온다. 굉장히 특이한 신앙이 있구만. 아, 목 아파. 베가투님 초콜릿 6개 감사합니다. 지금 생방이잖아요. 자, 의식에서 쌍둥이. 꽂혀있는 책 중에 대단히 눈에 띄는 오래된 책이 있다. 자, 두 몸을 가진 무녀는 붉은 재물의 의식으로 하나가 되어 똥을 진정시킬 신의 아이가 된다. 똥이 아이가 된다고? 후에 나온 자는 현세에 남아 세상을 돌보고 먼저 나온 자는 똥을 통해 땅을 진정시키고. 확실히 그 인분이 큰 훌륭한 걸음이 되긴 하는데. 자, 의식에서 금기. 자, 똥은 황천에서 나온 인간의 것이 아니므로 똥을 들여다보지 말지어다. 똥을 훔쳐본 눈. 아, 변태야, 뭐 똥을 훔쳐봐. 똥을 훔쳐본 눈은 똥에 의해 빛을 잃으리. 똥을 토로하는 자, 똥을 내뱉는 입은, 뭘 입에서 내뱉어, 무슨, 아, 똥에 의해 소리를 잃으리. 똥을 듣는 자, 똥이 소리도 다나? 똥을 들을 두기는 똥에 의해 마음을 잃으리. 아, 자, 제사장의 숙이 두 번째. 아, 자꾸 혀가 꼬인다, 진짜. 안 돼. 아, 정신 차려. 저기서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넌 아직 갈 길이 멀어. 아, 자, 그래, 허벅지라도 꼬집으면서. 때마침 이방인이 찾아왔다. 저 남자를 쿠사비로 만들고 제사를 치러서 똥을 막을 수밖에 없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자, 의식에서 인주. 자, 붉은 재물이 없는 해에 똥이 요동을 치면 쿠사비를 이용해서 이에 대응하라. 쿠사비는 미나카미의 사람이 아닌 자를 즉신불로 만들어 똥에 바쳐라. 쿠사비가 될 자의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똥의 울림은 가라앉게 되리. 그래, 확실히 그 갑자기 길 가는데 똥 마려우면 참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제 의식에서 재앙.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똥이 열리고 재앙이 찾아온다. 그렇죠. 똥을 못 찾으면, 못 참고 막 바지에 지리면 그게 그 인간 세상의 지옥이 되는 거지. 특히 사람 많은 곳에서 인간이 아닌 자, 똥에서 넘쳐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똥에 삼켜지며 하늘은 어둠에 덮이리. 그 어둠은 몇 대를 걸쳐 퍼지고 땅에 숨겨진 똥을 불러일으키리라. 이 재앙은 똥의 위에서 생을 부여받은 우리들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크나큰 속죄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 우리들은 그 때문에 생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 정말 딥다크해. 자, 선반에 숨겨져 있던 불상의 손에 작은 열쇠가 쥐어있다. 불상 위에는 빈 책장이 있고 책장에는 뭔가 문자가 새겨져 있다. 붉은 나비, 재물의 영혼이니 똥을 덮으며 재물 없는 의식은 구사비로 속죄하리. 이거 뭐 책장에 책 넣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넣으라는 거야 이거 근데? 괜찮아. 아무거나 하나씩 넣으면 언젠가는 될 거야. 자, 붉은 날개. 인주. 재앙.
금기 쌍둥이 금기 책을 넣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붉은 날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저 이번에 쌍둥이 아 어떻게 하지? 금기 킬러군 뭐 공략 없냐? 어? 야! 책장 안에서 뭔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불쌍의 손에서 열쇠가 떨어졌다. 열쇠의 양의 모양이 새겨져 있다. 막 요가 만들지. 개 찍었는데 맞았어. 눈물이 나네요. 자 이제 음의 열쇠 다 얻었지? 아까 그것까지. 그럼 이제 돌아가서 그 아까 그 사람 있던 곳에 열쇠 그 감옥이었나? 아무튼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대로 넣으면 되겠어. 자 가보자. 고고. 어 잠깐 여기 맞나? 아 이쪽이 아니구나. 자 반대편이구나. 근데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하고 갈까? 이쪽에 세이브 포인트 있으니까. 좋아 세이브하고 가자. 저 이거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영재로 원만 엄청 했었죠. 아 원래 저거 뭐 생각해가지고 그 나와있는 문자 맞춰서 넣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게시름을 찍는 거고 아니면 공략 보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영재로 원하고 월시계 가면만 해봤어요. 그 붉은 나비랑 이건 이번이 처음 하는 거예요. 퍼즐 같은 건 안 보고 해요. 재미 없잖아. 다 말고 하면. 여기 이쪽이었죠? 아이고 잠깐만 아유 아이고 아 페이탈 타임 놓쳤다. 자 다시 한번. 자 이 녀석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 밀려나는 게 확실히 틀리네. 자 이제 언니 공격한다. 자 언니 공격. 아야야 자 언니 공격하는 거 좋은데요. 아우 예쁘다. 빨리 진홍의 나비도 해보고 싶다. 위로 나온 거. 그리고 이번에 나올 영재로 신작도 꼭 해보고 싶다. 자 가자 언니야. 언니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그래 우리 남성 팬들을 위해서 그 한 몸 희생. 아이고 야야 찍지 말고 그 한 몸 희생하는 거지. 볼락 말락. 자 이쪽으로 와. 넌 할 수 있어. 자 이쪽이었죠. 아이고 또 뭐야. 뭐가 나오는 거야. 어?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다가가야 되나? 아 뭐가 안 보이니까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갈 수가 없네. 맞대. 어디서 우리 언니를. 아유 놓쳤다. 아유 페이탈 타이밍 맞추기가 정말 힘드네요. 아 너무 야 그래 초접사 안돼. 언니야 언니야 나도 뭐가 보여야 얘랑 싸울거야 얘 잡을거 아니야. 이게 너무 밀려나니까 오히려 연속샷을 못 넣네. 그 파인더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아니 옆에 있는 언니 있잖아요. 그쪽이 더 가깝잖아요. 왜 나한테 오세요. 나 정신 났어? 옆에 있는 언니는 있잖아. 아니요 상관없어요. 언니는 모르겠어요. 제 체력이 이게 많이 맞으면 죽긴 한다는데 과연 죽을까? 저도 모르죠 그거야. 자 이쪽이었지. 여기서 자 음과 양의 열쇠 얻은 거 여기다 넣고 오 잠깐 90식 필름. 뭐라고? 아 소녀 인형. 어? 아 근데 얘 좀 생겼다. 얘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자 체관을 도려낸 부분에 나무로 만든 열쇠가 들어있다. 팔퇴 열쇠. 자 오사카가의 지도. 자 한번 또 책장에 뭔가 문서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의 똥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지. 자 민속학자의 수기. 여전히 감옥을 지키는 사람은 입을 꽉 다문 채 일체 말이 없다. 말에 찾아왔을 때와는 완전히 딴판인 모습이다. 이 호의는 이를 위해서였단 말인가. 이 옥방은 서구를 겸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중요한 고문서가 다량으로 보관되어 있다. 연구는 더욱 진행될 것 같다. 그것을 비록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을지라도. 나락.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전부터 이 땅에 존재하며 이승과 황천을 연결한다는 구멍. 덮개가 열리면 무서운 재앙이 일어난다고 전해진다. 이 땅에 전해지는 황천의 문의 전설의 유래라고 생각되어진다. 다양한 고문서나 문서에서 금지된 단어로서 똥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구나. 굉장히 위험한 단어였구나. 재물이 되는 자의 괴로움이 나락을 봉인하는 힘이 된다고 여겨진다. 의식인. 나락을 지키며 의식을 준비하는 하기 위한 봉사자들. 나락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그들뿐이라고 한다. 의식인이 되는 사람은 의식에 있는 해가 오면 나락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꿰맨다. 눈을 꿰맨다고? 바늘로? 자 마을의 금기를 깨고 나락을 본 자도 의식인이 된다. 그들은 의식 후에도 계속 지하에 갇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보지 못하게 하는 금지된 장소란 대체 어떤 곳일까? 어우 무서운데? 자 이제 나가보죠. 그래 여기서 빠져 나가 보이겠어. 어? 야! 오네자.
이런 진창. 남매, 아까 나 도우시오. 누구가 이 가기가 알아가지? 사가시대 그러더라. ここ で 待ってて. 어? 行かないで. 거기 있대. 대丈夫. すぐに 戻って. 약속했다잖아요. 야. 아 근데 진짜 동생 쪽이 더 예쁘다. 언니보다. 더 오히려 더 언니보다 성숙해 보이지 않아? 동생이? 언니 얼굴이 내 취향이야. 아 쩔어가지고 언니가 다리를 다친 건가? 눈물이 나네요. 씁쓸하군. 어? 어이 잠깐만. 언니 흑화한다. 흑화한다. 本当に, すぐに 戻るから. 待ってて, 少しだけ. 어? 뭐야? 딥 흑화 판타지. 자, 제 음악 재물. 자, 오사카가의 지도. 빨리 열쇠를 찾아야 해. 분명 조금 전 지도에 열쇠의 장소가. 지도에는 오사카가라고 적혀있다. 여기에 가면 열쇠가 있을 거야. 저 요거 찍을 수 있을걸? 잠깐 한번 찍어볼까? 자, 갇혀있는 마유. 어우 야 느낌 봐. 부금이 BGM이 더 그거해졌어. 어떻게 너 구하려면 이거밖에 없는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누군 가고 싶어서 가냐. 아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다. 여기 맞나?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맞겠지? 아 이 길 따라가지고 오사카가로 가는 건가? 불끈불끈 나비. 정말 불끈하구만. 아이고! 넌 또 뭐냐? 좋아, 알았어. 간단하게 끝내주지. 불끈 나비. 자, 일단, 어이, 뭐야, 안 먹히잖아. 그렇지. 페이트 샷은 못 써도 제로 샷 정도라면. 어휴 씨, 큰일 났다. 어 타이밍이 겁나 애매하네. 아까 그 뒤주에 있었던 그 여자랑 똑같은 형인데 타입이. 아유 한 박트 늦어. 좀 더 빨리 찍어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이걸로 짤짤이. 뭐 다른 공격 안 해보나? 어. 안 되지 임마. 어디서 날 프리역을 하려 그래.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남자 아니야. 뭔 소리야.
아, 오늘은 이거 밝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서 그래서 좀 오래 해요. 좀 잤거든요. 그리고 오늘 방송하기 전에 해가지고 좀 늦게 일어났잖아. 그래서 염주를 입수했다. 나 완전히 새 됐어. 좋아. 이제 염주를 추가해줘. 추가하자. 그렇지. 각. 아 근데 이게 강화렌즈 쓰는 게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따로 장비를 해가지고 추가로 추가 탈을 입힐 때 쓰는 건가?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동은 해보자. 어 자 여기 또 세이브 포인트가 있어. 최소한 6장이나 5장까지는 끝내야 내일 엔딩을 보든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럴 수 있겠지. 일단 못해도 금요일에서 늦어도 토요일에는 엔딩을 봐야 돼요. 자 이쪽으로 가요. 왜냐면 아직도 난 할 게임이 참 많으니까. 자 아까 얻은 8트의 열쇠를 써서 손전등이 켜졌다. 저택 안에서는 전혀 안 켜졌었는데 이야 드디어 다시 켜졌어. 잠깐 여기는 아 여기가 이쪽으로 통하는 문이구나. 라스트 루인님 별협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이곳으로 나갈 수 있겠어. 아니 사람을 어디까지 이상하게 보는 거야. 내가 수영복 같은 걸 입힐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없으니까. 저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겠지? 잘 있어요 아줌마. 잘가요 내 사랑. 굳이 안 잡아도 될 거야. 이젠 보내줄 거야. 자, 오사카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것 같은데. 응? 잠깐, 뭐야? 뭐가 있는데? 뭐 찍었나?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유니님 초콜릿 19개 4419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기쁨의 댄스. 어? 자 나비에게 홀린 여자. 아니요 그냥 좀 중간에 낮잠 자가지고 잠이 안 온 것 뿐이야. 어, 어 뭐야 어? 자 창고로 가는 여자. 자, 저거 따라가서 한번 가봐야겠다. 설마 무치킨가 긴가 그 아무튼 남자 만나라는 건가? 호갱고객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울고 있는 여자. 자 나비가 그쳤진 일기 네 번째. 아무것도 없어. 아 이거 야이가 그리 쓴 건 없구나. 언니 어째서 혼자서 도망친 거야. 이츠키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들 때문이란 말이야. 언제나 함께라고 약속했으면서. 아 이 야이 언니 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가? 자 마유의 수호부죠. 어휴
어휴, 어휴, 아파. 나 몸이 찌부둥하네. 자, 형석을,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자. 라스트 루인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자, 30개 감사합니다. 40개 감사합니다. 맞나? 네, 40개 감사합니다. 자, 광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야, 어? 거지. 자, 한번. 어유, 나비. 그래, 우리 각도남. 어떻게 해야 너한테 구족샷을 찍게 만들 수 있을까? 창고에 갇힌 소년. 감옥이 열쇠. 유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20개 감사합니다. 30개 감사합니다. 40개 감사합니다. 헐. 감옥이 열쇠. 아마 오스카가에 보관되어 있을 거야. 9개 감사합니다. 그 저택의 지하로 내려가면 풍차의 봉인을 꼭 풀어야 돼. 불단을 조사해보렴. 안에 장치가 있을 거야. 풍차의 장치는 내장의 날개를 같은 색으로 맞춰야 해. 그러면 지혜로 가는 숨겨진 문이 열릴 거야. 아키라메나이데 가나라즈 데라레리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왔어. 자, 라스트루이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또 10개 감사합니다. 뭐야 오늘 왜 이래. 내 방송 이렇게 별풍선 많이 터지는 게 아닌데. 이게 지나간 BJ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월초의 위험인가? 라스트루이님 또 10개 짤짤이 감사합니다. 몇 개야? 지금 나 세는 거 못 세겠어. 자, 또 10개 감사합니다. 10개. 110개 넘었어? 100개 넘었으면 리액션. 아! 자꾸 가버려? 저의 사리사굴 위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사카가로 가서 불단을 조사하라는 건데. 자, 오사카가가 잠깐만 지도에 보면, 자, 여기 아까 처음에 그 카메라 얻었던 바로 그곳이죠.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 안으로 들어가자. 아우, 목 아파. 자, 안으로 들어가자. 자, 일단 여기 세이브 포인트에서 세이브를 한번 해야겠다. 이게 그 유명한 영혼의 한타인가. 자, 이곳으로. 이게 아직 중간 정도일 거예요.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오늘은 좀 늦게 켜서 좀 오래 합니다. 아, 그리고 저 이거 하기 전에 그 읽었던 내용 중에 그 붉은 반지가 있죠? 할 때 그 붉은 반지가 여기로 다시 왔을 때 붉은 반지가 있으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있대.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여기였어. 영화도 하고 게임하고 같이 함께 나와요. 콜라보로 해서 나온다고 하네요. 콜라보레이션.
위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1080p 대응하니까 훨씬 나아. 드디어 시리즈 최초로 HDJ 대응이잖아. 괜찮겠지. 자, 붉은 반지가 있으면 이걸 볼 수 있다는데. 자, 이게 유니님 별풍선 50개! 100개, 이번도 100개 넘었네. 40개구나. 어이, 뭐 바이오하자네 이거? 아, 왜 이렇게 자꾸 가 버려? 자, 지금 건 대체. 자, 그리고 여기서 안 되네. 라스트 루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또 가 버려? 저의 살이삭을 위해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체반님 또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가버려? 잠깐, 어디까지 이거 할 거야? 언제까지 시킬 셈이야 이거? 아, 힘들어. 아예예예, 잘 찍으면 안 돼. 오늘 너무 달리신다 월초라고. 아, 잠깐 또 찍었어. 나도 모르게 그만. 지금 내 주체가 안 되네 막 마음이. 자, 볼을 얻었어. 유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페이탈 프레임을 소리로 알려준다. 30개 감사합니다. 40개. 잠깐. 가버려. 자, 그리고 피로 물든 노트의 일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난잡하게 쓰여있는 것 같다. 자, 돌아가야 해. 그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어. 자, 메모 옆에 붉게 빛나는 광석이 떨어져 있다. 홍옥. 자,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자! 자! 아! 에. 자, 이 두 사람이 영하고 붙어야 돼요. 장난 아니죠? 자, 아, 자, 아, 진짜. 에. 아, 회피 기능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88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이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이 녀석들과 싸우게 됐어. 싸우게 됐다고 이 그지야, 비켜라. 어, 안 돼. 큰일 났다. 이게 애들이 너무 지 멋대로 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 멋대로 왔다 갔다 사라져 버리니까. 어우, 야, 진짜, 움직임 봐. 어, 자! 어우, 피가 좋게 튕겨냈어. 오케이, 어,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야, 이것만 잘 써도 뭐, 웬만한 적은, 붙을만 하겠다. 아, 근데 어딨니? 오, 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좋아,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보지. 아, 짜! 아, 짜! 자, 이제 타이밍을 대충 익혔어. 자, 자, 한번 안전빵으로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아유, 어신수 쓰면 안 되지. 만땅 치우는 건데. 어! 와, 얘들 진짜 점점 가지가지하네. 어디 있는 거야? 아! 와, 이 살 조금씩 짤짤이가